자, 수방충동 기초편 유닛 13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읽어보시고 holiday 볼까요? holiday. The summer holiday. 여름 holiday. holiday, 할, day가 날이니까 할 일이 없는 날.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여름 휴가들은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는 날, 휴일. 휴가나 휴일. holiday. national holiday 하면 국가의 휴일, 휴가에서 그죠? 국경일, 국경일을 national holiday. 자,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holiday. 그 다음에, 자, boil, add. 자, 이걸 어떻게 읽는지 보셨나요? 어떻게 읽을까?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볼 수 있겠니? 100. 100이죠. degree가 도입니다. 나중에 우리 볼 텐데. Celsius가 섭씨란데, 섭씨. 섭씨 100도란데, 섭씨 100도. So 100 degree Celsius. 섭씨 100도. 그럼 100도에서 보일하다. 보일은, 보일러로 물을 마다, 물을, 보일러 틀면 물이 뜨끈뜨끈해지죠. 그래서, 끓이다. 100도에서 끓다라는 뜻이죠. 근데 끓이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를 분간에 살짝 넣어주면 되네요. So, boil. 보일러에서 온 거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목 조르고 있네요. 그죠? 죽어봐. 이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웃자 이러면서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husband. A house husband. 자, 집에 허즈번드가 있어. 그걸 전업 가사 전담, 집에 있는 허즈번드라고 하는데, husband and wife 하면 부부란 뜻입니다, 부부. 자, 부는, 여기 D가 이제 아내 부자면, 이분은 무슨 부자일까, 한자로? 아내 반대? 남편. 남편 부자입니다, 남편. 이렇게 적어주시고, 남편, 아, 없나요? 아, 있나요? 남편부. 그래서 husband가 아, 남편이라는 뜻이네. 그래서 전업 집에 있는 남편이니까 아, 가사 전담 전업 남편. 아내가 밖에서 직장생활하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는 요즘 이런 가정도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husband 서로 잘하는 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멀리 떠나보죠. 어디? adventure. Adventure stories. 어떤 이야기일까? Adventure stories. 액션 어드벤처 게임 하면, 액션 어드벤처 게임. 액션 뭐뭐 게임. 이 뭐뭐에 들어가는 게,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본 적 있나요? 잠실에? 롯데월드, 우리 놀이공원 있죠. 그게 신나는 뭐의 나라? 모험의 나라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니까, 어드벤처는 모험. Adventure. Okay. 그 다음에, 뭐, print는 가볍네요. 자, print입니다. Print. 자, the report. Report, 보고서를 print하다. 보고서를, printer, ER 붙으면, 인쇄하는 기계에서 인쇄기야. 그럼 print는 인쇄하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인쇄하다. 그러면 인쇄하다. Print. 띠딘. 그 다음에, 카우 레이저 카우 레이즈가 이게 좀 어렵다니 길어다는데 레이즈가 레이즈 할 때 레이즈가 이게 에이즈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었네. 하필 했나요? 에이즈 여기에 나왔어. 에이즈 어떻게 했니? 에이즈 병균을 기르다 이런 뜻이 있었고 세 번째 뜻도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다는 지금 아직 안 했고 첫 번째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다 그래서 올리다 기르다는 게 있었죠. 오, 좋습니다. 그럼 카우를 레이즈 기르다라는 뜻인데 카우 맛있는 우유를 제공하는 무슨 소? 젖소 또는 암소 젖소나 암소 젖소를 기르다. 카우보이는
소를 모는 사람이죠. 카우보이. 자, 불이 수소입니다. 그럼 가볍게 보시고 카우 카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nvitation. invitation 스펠링 적어보죠. 뭐니? 시작. invitation. invitation. T-I-O-N으로 끝나면 액센트가 어디 있다고? 바로 그 앞에 있다 해서 invitation. receive 뜻은 뭐니? receive가 아, 받다입니다. 다시 receive 받다란 뜻이고 그럼 뭘 받다? invite는 뭘까? 안으로 byte를 마다 invite는 이거 하다란 뜻인데 거기다가 명사 전미사 ti원이 붙었어요. 안으로 byte는 안으로 들어와 하고 byte를 초대하다. 그래서 invitation은 초대하다의 명사 초대라는 뜻이 되고 invitation. invitation, 액센트에 신경 쓰면서 두 분 읽고. 그 다음에, coming soon 할 때 나오는 coming soon. 자, soon입니다. see you soon.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바로 그 다음 상황이 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우리 곧이야, 곧. 곧 또 보자. see you soon. 나중에 보자면 see you later. 이러면 되죠, later. see you later가 나중에, soon은 곧입니다. 곧. 순식간에 진행하니까 곧이지. 곧 또 보자. soon, soon. 그 다음에 어휘 단어 좀 어렵습니다. notice. 자, 스펠링부터 천천히 적어보세요. notice him leaving. 그가 떠나는 것을 notice 하다. notice, notice. 이게 not가 knotw. 원래 영어에서 나온 어원이 이런 뜻이에요. So, NOT는 KNOW, 너 알다고. 스타는 선생님이 말을 만들었어요. 아는 스타를, 아는 스타야! 와! 하고 주목하다. 주목하다. 신경 써서 보는 거죠. 주목하다. 아는 스타를, 오! 주목하니까 알아차리죠. 그래서 알아차리다. 알아채다,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Notice 뜻이 뭐라고? 주목하다. 넛 아는 스타를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두 번째는 자 역시 스펠링 적어보고 N-O-T-I-C-E notice. notice board 어떤 판? board는 아니죠. 이게 뭐니? 이게 black board죠. 그죠? board는 판이죠. 칠판 할 때 notice board 할 때 이 board는 판이었고 notice 무슨 판? 알아차리라고 notice 알아차리라고 뭐 해줘야 돼? 게시판 같은데 공고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니? 게시판 또는 공지해준 데서 공지판 게시 공지가 notice입니다. 두 번째 뜻 notice 됐죠? 자 스피디 빠른 리뷰 복습 들어가죠. holiday 할 일이 없는 날은 휴일 휴가 이런 뜻이었죠? 자 보일러로 끓다 끓이다 둘 다 됐고 husband, husband는 아 부부할 때 husband and wife죠. 그래서 이게 남편이고 그다음 adventure, 롯데월드 adventure, 신나는 모험의 나라 모험. 자 print는 뭐 인쇄. 인쇄하다. 그다음에 카 우유를 주는 소, 소 또는 젖소. 그다음에 invitation. invite가 뭐니? 안으로 byte를 초대하다의 명사니까 초대. 그 다음에 soon. 순식간에 나오니까 뭐? 곧 나오는 거죠. 곧. 자, 그 다음에 notice의 두 가지 의미. 이 NOT가 뭐 있니? 알다 했지, 알다. 그죠? 알다 뭐? 아는 스타를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라고 뭐 하다? 게시. 게시하다, 공지하다 이런 뜻이었죠. 네, 여기까지 수고.